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 영어의 제이입니다. 자, 오늘도 이재업과 함께하는 토익 스피킹 문제풀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art 6, express an opinion. express an opinion. 의견 제시하기 유형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제공될 지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당신은 이어질 문장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나요? 라는 지시문이 되겠죠.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has allowed people to easily learn about recent events and news around the globe.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has allowed people to easily learn about the recent events and news around the globe.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뭐 최근에 벌어진 무슨 이벤트나 뉴스 같은 것들을 바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술력이 발달이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문장에 본인이 동의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동의하기 유형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죠. 자, 먼저 브레인스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정하는 단계죠. 먼저 저는 agree 한다라는 것을 제 메인 의견으로 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기술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뭐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뉴스 같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과거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죠.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것을 보고 아니면 귀로 듣고 귀동냥으로 듣고 이제 뉴스 같은 것을 배웠었는데 요즘 그냥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켜서 인터넷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왜 그러냐? 사람들은 people strive for convenience. People strive for convenience.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술력이 발달이 됐다 라는 것을 추가 내용으로 한번 메인 리즌으로 제시를 해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내용으로는 사람들은 항상 편리하게 무엇인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손 안에 있는 기계만으로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추가 내용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인 리즌으로는요, 그런 추가적인 내용으로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SNS 미디어 아웃렛을 무시할 수 없다. SNS 미디어가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체적인 도구로서 SNS 미디어가 참 좋은 예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편지나 뭐 이런 뭐 불편한 방법으로 뭐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SNS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뉴스를 접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SNS 미디어가 좋은 예이다, 기술력의 발달에 좋은 예이다 라는 것을 추가 내용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면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서 발음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the latest advancement in technology lets people learn about the most recent events as they are happening, which was not possible in the past.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the latest advancement in technology lets people learn about the most recent events as they are happening. 그러니까 기술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Which was not possible in the past. 과거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다 라는 것을 추가 내용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두 번째 스텝이죠. 메인 리즌을 제시하고 그 리즌에 대한 추가 내용을 덧붙여 주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People strive for convenience now more than ever. And we find more ways to get things done more conveniently. Which led us to the point where we can learn about recent events in the palm of our hands. 자, 여기서 유용한 문구가 하나 나왔는데요.
in the palm of our hand. 우리 손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나기 안에 있는, 손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뭐 식은죽 먹기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한국말로도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in the palm of our hand. 손 안에 있는, 손 안에 있는 식은죽 먹기라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People strive for convenience now more than ever.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더 추구한다. And we find more ways to get things done more conveniently. 우리는 항상 편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고 있다. Which led us to the point where we can learn about recent events in the palm of our hand. 우리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장 최신 뉴스들을 손 안에 있는 기계로 쉽게 알 수 있는 스테이지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추가 내용으로 제시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이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추가 내용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Speaking of recent events, the SNS media outlet is the perfect example of this. People can now know what is going on in other people's lives without having to write handwritten letters or even calling each other on the telephone. Speaking of recent events, 최신 뉴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the SNS media outlet is the perfect example of this. SNS 미디어의 발전이 기술력의 발전의 가장 좋은 예로 보여집니다. People can now know what is going on in other people's lives without having to write handwritten letters.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지를 쓰고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or even calling each other on the telephone. 전화나 편지를 직접 쓰지 않고도 서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추가 내용으로 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네 번째 스텝이죠. 마무리 단계인데요. 본인의 의견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주장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these reasons. 자, therefore, for these reasons, for this reason. 이런 식으로 문구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문구를 알맞게 이용을 해주셔야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For these reasons, I agree with the idea that the advancement in technology has allowed us to easily learn about the recent events around the globe. For these reasons, I agree with the idea that the advancement in technology has allowed us to easily learn about the recent events around the globe. 네,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I agree with the idea that the advancement in technology 저는 기술력의 발전이 has allowed us to easily learn about the recent events around the globe. 기술력의 발전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신 그런 뉴스들을, 이벤트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동의를 합니다. 하고 문장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이 났고요. 동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실 수 있는 연습문제 곧바로 이어질 테니까요. 직접 꼭 한번 풀어보시고 저희들에게 피드백 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